넘버스테디 아시나요? 넘버스테디? 네, 박사님 잘 맞죠? 구준엽이 점수 많아. 아, 잘 나오나요? 잘. 네, 영상 입적인데요? 딸리. 안녕하세요, 청담 에이보이티스 김재욱입니다. 대형 휴티니트 센터처럼 이렇게 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아기자기한 것도 좀 넓었고요. 다른 계통의 이런 또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좀 있어요. 걔들한테 제가 부탁을 좀 해서 같이 이렇게 그림을 밤새 또 그렸습니다. 여기도 있고 뭐 저쪽 부류에서 이렇게. 혹시 A본의 뜻이 뭔가요? 그걸 또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A본에서 뭐 A급으로 뭐 A를 태어난다는 의미도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A본이라 아주 조그만 강이 있더라고요. 연못같이 작지만 아주 알찬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조금 좀 더 있어야 이제 오는데요. 조금 젊고 이런 학생들이 좀 더 많아요. 정말로 운동하는 리얼 운동이거든요. 시합을 준비하시는 분, 보디빌딩, 피지크, 비키니 같이 좀 어울려서 그런 분위기도 좀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도 저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닝 샵 자체는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레슨을 하는 분위기지만 그룹 운동을 주되게 하고 있어요. 서로 수준에 맞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선수를 지망하는 사람, 대회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단순히 뭐 살을 빼려는 사람들도 있고 즐겁게 운동을 해서 삶의 질을 좀 추구하는 그런 좀 약간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잘하나요? 네. 땀이 나는데 네. 대학에서 강의하는 이런 게 벌써 한 벌써 9년 차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전공한 거는 물론 체육을 전공해서 체육선생님이 되고 싶었으나 운동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아까 질문 갑자기 다른 데로 했는데 대학에서 웨이트레이닝을 9년째 이렇게 강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A번에 30대가 그죠? 여름에 이제 바닷가 놀러갔어요. 놀러갔는데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스키 고양이가. 고양이인데 부르니까 따라오더라고요. 그 소위 우리 좀 개냥이라고 그러죠. 백주환 선생님이에요. 백주환. 너무 열심히 하는 제자라 선수로도 또 사실은 주목해 보시면 나중에 이 분야 정재희라고 정재희 이번에 사실은 나봐 말하더라 주니어로 나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엘라 요가라고 있어요. 상담동에 머슬매니아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비키니 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K1 선수예요. K매치 노재계라고 해서 친구한테 또 잘 가르쳐야 됩니다. 나마스테. 제가 중앙대 초창기에 제가 좀 그때 강의 나갈 때 그때 제자예요. 유도를 열심히 하던 친구예요. 저도 예전에 유도를 하다가 이제 보디빌딩으로 전향한 케이스인데요. 그거는 이렇지만 동생이에요. 반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네네. 뒷다리 하나 들면. 진짜 박수님한테 너무나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런 비슷한 그런 동전들이 많아요. 또 하나 구준엽 점수 많아. 아, 그래요? 네, 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식구입니다. 저희 또 이렇게 회원이자 뭐 가족이자 이제 저런 그런 패밀리십을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저는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운동하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가는 조금 그런 애이고.